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식인 19년 1월 29일 날 어떤 분이 질문하신 수면무호흡증 정상적으로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올렸네요. 제가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있어서 치료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수면무호흡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병원에서 하나요? 따로 전문 병원이 있는지 수면무호흡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방법들 궁금해서요. 수면무호흡증 정보 부탁드려요. 정말 눈에 띄게 작업글이라고 그거 진짜 작업이다. 아 작업이라고 하니 확 느껴지죠? 에, 에, 에. 수면무호흡증은 심각하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물론 우리 전문님 아시겠지만 수면무호흡증은 치료 방법이 딱세 가지입니다. 그것도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목표는 자는 동안에 숨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거가 목표예요. 평상시처럼 멀쩡히 숨잘 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잘라고 눕기만 하면 뭐 이러고 숨을 쉬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아, 기도가 협착됐네요. 그럼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방법이 수술적으로 목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방법. 양압기라는 양압적 지속 호흡기라고 하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를 벌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 바이오가드처럼 그냥 입안에 착용해서 기도를 좀 확보하는 착되지 않는 위치까지 해주는 방법. 딱세 가지입니다. 자, 수술. 나는 수술 못해. 라고 하면 병원에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양압기. 나 양압기 못 써. 그럼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 양압기나 수술은 보험 적용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하는 거고, 수술은 병원 아니면 할 데도 없잖아요. 내가 내 목을 뚫을 수는 없잖아요. 수술! 예.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술 또는 야만적인 수술을 나는 하지 않겠다. 어제 상담 오신 분이 수술을 해갖고 이제 효과가 없다고 이제 찾아오신 거죠. 아, 이러세요? 완전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시원하게. 정말, 정말 그 요즘 고속도로 가면 터널 정말 잘 많죠. 뚫어놨잖아요. 빵! 뚫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코를 그렇게 그리고 무호흡이 안 없어졌을까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그거를 뚫어놓으면 시각적으로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래서 수술 대부분의 지식인이나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코골이 무호흡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수술이죠. 그 다음에가 양압기입니다. 양압기는 이제 보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반드시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서 환자군에 들어가야 되죠. 환자는 시간당 15번의 무호흡. 그러면은 7시간 자면은 한 100번인가요? 7시는 15번이니까 70번 하고 5, 7, 35, 105번. 약 100번 이상의 무호흡증 정도는 나와야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번이면은 자다가 100번씩 깨봐. 이건 정말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건 안잔 거죠. 어설프게 환자 다 킨가? 수면무호흡증 킨가? 아닌가? 궁금해서 가면은 보험 적용 못 받습니다. 그렇죠. 수면 근데 이게, 다운 검사도 못 받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시죠. 저희 바쁘세요? 네, 얘기하시고, 저희 고객님요. 고객님이 오셨는데 예약 안 하시고 오신 갑자기, 분인데 네. 네이버 보시고 헐.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고객이 갑자기 예약 없이 우리는 100% 예약제인데 100%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없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연변에서 오셔가지고, 연변에서 보고 또, 자기의 수면 무호흡증. 저분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아직 40이 안된 젊은 친구인데, 자기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유튜브하고 네이버에서 봤대요. 그래서, 그래, 녹음을 하면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녹음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을 해보니까 이게 숨을 안 쉬는 시간이 막, 본인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약도 안 하고 부랴부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줬더니 역시 마찬가지 이 친구도 보면 혀예요. 혀가 두껍고 커요. 그래서 이빨 자국이 툭툭툭툭 찍혀 있어요. 다른 데는 뭐 비만도 아니고 구강이 되게 작은 것도 아니고 뭐 뚱뚱하지도. 그러니까 뭐 코가 막힌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원이 딱 혀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저는 이제 그런 소리만 들으면 막 다 숨이 답답하고 하다가 소리가 난부터 나는 이게 녹으면 안 됐나 할 정도로 한 1분 가까이 호흡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고 또 안 쉬어. 아주 이거는 정말 몸을 진짜 심각하시네. 누가 누르고 있는 거죠. 이따가 잠깐 띄워주고 누르고 있다 잠깐 띄워주고 이거네요. 그러다가 이 소리가 계속 있다가 또 다시 숨을 안 쉬어. 이렇게 그 몇 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징적으로 뭐냐면 목젖이 이렇게 빨려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계속 몇 년 동안은 밤마다 목젖을 누가 빨아먹은 거야 나. 먹은 건 아니지 빨기만 한 거지. 아니 빨려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목젖. 그분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안 이게 보여? 끝이 안 보여? 목구멍으로 이렇게 쭉 들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숨쉴 때 이렇게 이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게 목젖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젖이 달려있는 연구개까지 같이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골이 소리가 아주 독특하게 나는 거예요. 벌럭벌럭 톡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쨌건 수면무호흡증은 우리 일상생활에 뭐 일반인들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질환이죠. 어떻게 보면 코골이라고 많이 불리고 코골이가 심하다 라고 하면 코골이 소리가 큰 사람도 코골이가 심하다 또는 숨을 제대로 잘 못 쉬는 수면무호흡 증상이 수시로 발생하면 코골이가 심하다 라고 해서 이 의학적인 구분과 일반인의 생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코골이는 질병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코골이는 뭐 생활 습관이다 잡내는 좋지 못한 습관이다 라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거의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 누가 더 같은, 나쁜 놈? 사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인데 그 한 몸이죠. 얼굴이 각각 다른.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코골이 단계를 코골이, 목골이, 저호흡, 무호흡 요 단계로 나누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면무호흡증 즉 10초 이상 숨이 멎는 게 한 번의 무호흡증이고 이 무호흡이 시간당 5번 정도 나오면 이제 경증 무호흡증이라고 이제 진단이 나옵니다. 이 5번도 따져보면 7시간을 잔다고 하면 5, 7, 3, 5, 35번의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병의 범주에 넣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다수의 무호흡 현상이 발생하는 사람을 이제 환자라고 칭하게 되죠. 그 이하는 환자가 아니냐. 그럼 어떤 날은 4번, 어떤 날은 7번, 어떤 날은 3번, 어떤 날은 30번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호흡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야만 진단이 확진이 됩니다. 확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환자가 아니에요. 나는 기준으로는 그렇죠. 나는 죽겠는데 환자 아닌데요? 라고 하면 환자 아닌 거예요. 현실은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때는 질병이고 어떤 때는 아니고 정말 그거는 이 기준이라고 한 거는 현대의학에서 딱 정해놓았잖아요. 이만큼 환자다. 근데 환자군에 들어가서 정말 아픈 사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사실 혈압도 그렇고 나는 130에 90 정도 돼도 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다. 그런데 130이면 당신은 환자다 라고 약을 먹어야 된다. 옛날에는 150 정도 돼야 환자구나 했는데 지금은 130 좀 넘으면 환자라고 해서 약을 준다고 하잖아요. 수면무호흡증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문 병원이 따로 있는지 라고 하면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해서 환자라고 인정해주는 병원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무 병원에 가서 저 수면무호흡증 진단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는 이유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할 때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지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 굳이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어쨌건 전문 병원은 이비인후과, 내과, 신경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도 있겠죠. 어쨌든 아이들 빼고 성인은 5개 과에서 도 수면무호흡증 그러니까 수면 전공을 한 우리나라에는 수면 의학과 뭐 이런 게 수면의학과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면 전공의도 없고 수면 전문의도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수면의학회, 수면학회에서 연수를 받거나 해서 1년에 몇 시간 이상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200여 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적죠. 의사가 수만 명인데 그래서 아무 병원이 아니고 그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할 수 있는 수면검사실을 보유하고 수면검사실이 그냥 검사가 아니고 입원해서 뇌파를 머리에다가 6개 이상 붙여야 되고 코과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를 부착하고 반드시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에서 수면 검사를 해야만 그게 레벨 1 가장 수준이 높은 수면 검사 중에 수준이 높은 것이 인정이 됩니다. 아, 그 의료 주변에 있는 무슨 수면 센터 그런 게 이제 거기에 해당돼요? 그런 수면센터 타이틀을 안 걸고도 꽤 많이 있어요. 강남 쪽에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버스 광고 같은 거는 보면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도 수면다운 검사 한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네. 수면 진단이 이제 지금 보험이 되면서 지금 몇 달씩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죠. 레벨 1이 있고 그다음에 레벨 2, 레벨 3, 레벨 4라고 돼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팔이 아파요. 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로도 보일 수도 있죠. 엑스레이는 싸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죠? CT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MRI 있고 그 다음 단계가 PET라고 하는 또 그런 그 굉장히 고가의 그런 검사 장비가 있어요. 가장 높은 단계는 그 수면 다운 검사 레벨 1. 그거는 거의 MRI급의 진단이고요. 그냥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냥 그 포터블 그냥 손목에 차는 것도 있고 가슴에 차서 코에다 이렇게 꼽고 이렇게 하는 검사기 그거는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우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연구용으로 이제 쓰고 이제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레벨 1을 하든 2를 하든 3를 하든 4를 하든 그냥 포터블로 하든 다 거기서 원하는 진단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자 코골이가 얼마나 있었냐도 필요 없어. 자 그 수면무호흡증이 몇 번 있었냐. 그 다음에 산소포화도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라고 하는 두 가지만 봅니다. 엄청 수십 가지 검사를 하고 딱 두 가지. 결론은 두 가지. 그게 진단의 그 기준이요. 이제 환자냐 아니냐의 기준. 그럼 거기에 뭐 호흡 장애가 몇 퍼센트가 있었다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긴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결론은 두 가지로 한다. 호흡이 멎은 것과 또는 저호흡 소호흡이 얼마나 덜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이제 저호흡으로 하는데 그거하고 산소 포화도가 몇 프로까지 떨어졌느냐 그 두 가지 보려고 그렇게 거창한 검사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구강에 착용하는 전문 장치인데 그거 병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장치를 의료기기로 등록했어요. 이 의료기기는 개인용 의료기기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우리 의료기기라고 다 병원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안마의자도 의료기기로 된 것도 있고 매트도 있고 그렇죠. 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파는 그 입안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콱 선정하는 그것도 의료기기로 등록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분류가 전문 의료기기가 있고 개인용 의료기기가 있는데 우리 바이오가드는 개인용 의료기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을 뜨니까 구강에 본을 뜨니까 야 이거는 치과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치과 의사들이 그렇더라고요. 마치 본을 치아에 본을 뜨는 것을 어떤 성역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 뜨면은 뭐 야매니 뭐
근데 본을 뜬다는 거는 그냥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그 목적이 무엇이느냐. 유치원에서도 이빨 본을 자기 스스로 떠봅니다.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재료를 물하고 섞어가지고 탁 떠가지고 자기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는 거죠. 아, 놀이 과정 중에 막 그런 게 있구나. 교육 과정 중에 자기 이빨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아, 평생 살면 자기 이빨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입천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안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본을 떠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달라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본 뜨는 것 자체가 무슨 치과의 성역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내 손을 본을 한번 뜨겠다면 정형외과에서 본을 떠야 될까요? 그건 얼굴에 본을 뜨려면 성형외과 가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본 뜨는 건 본 뜨는 거고 목적이 무엇이냐, 본을 뜬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금리를 만들려고 본을 떴다면 그것은 치과 의료 행위에 들어가요. 근데 이 본을 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이오가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오가드 제작 공정 중에 복제를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바이오가드를 만드는 거가 그냥 당연한 과정이에요. 있는 거죠, 과정으로. 그냥 의료기기 제작 과정이에요. 그리고 본을 뜨는 것 자체가 치료 행위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의료기기는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가드의 목적은 뭐냐?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바이오가드에 대해서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바이오가드는 어떻게 청부사장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개발했죠. 그 다음에 임상시험 총괄해서 그 3개 국립대학병원의 비뇨과 총괄 연구 책임자죠. 그렇죠. 그걸 두고 학위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그 이 사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잘할 수 있게끔 케어하고 하는 일들이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요. 지구상에. 그럼. 맞아요. 근데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4세대 있잖아요. 4세대는 병원에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3세대까지는 병원에 공급을 했었는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케어가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이걸 해주는 게가 치과든 이비인후과든 뭐 신경과든 정신과든 이게 잘 디테일하게 케어가 안 돼서 조금 불만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4세대는 더 전문적이거든요.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하고 손봐야 될 것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고자 한다면 처방전을 써서 저희 쪽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해보면 수술도 안 되고 양압기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진화된 바이오가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냥 처방 써서 수면건강연구소로 보내시면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키키키요미 키키키요미